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손 위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려운 추운 겨울이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겨울이 되면 눈이 소복히 쌓인 설경에서 리프트를 착 타고 올라가서 그림처럼 지그재그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스키장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은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면 스키장을 생각하실 텐데 저는 똑같이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양수리 수양관의 눈 덮인 산 위로 올라가서 드리는 산기도가 생각납니다. 제 인생의 첫 겨울 산기도 그 시작은 2020년 겨울이었습니다. 두둥. 뱀도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는 그 영화의 아주 추운 어느 날 최병락 담임 목사님이 양수리 수양관에 가자고 산기도에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산기도를 다니던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산기도 몇 번 가봤었거든요. 대학교 시절에 산기도를 갔는데 아주 따뜻한 봄에 그리고 가을에 갔었어요.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고 이 산기도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추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자들과 같이 아주 꽁꽁 싸매고 핫팩도 붙이고 눈 덮인 양수리 산 위로 올라가서 열정을 다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니까 이 영화의 날씨, 이 추위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2021년의 마지막 날을 앞둔 12월 30일 저녁 9시 사역자들이 함께 양수리 산기도를 위해서 그 산에 올랐습니다. 이미 저녁 9시였기 때문에 겨울산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두움을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레쉬를 켜지 않으면 후레쉬만 라이트 후레쉬를 켜지 않으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산기도를 위해서 사역자들 아주 무리지어서 올라가는데 어느덧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 바로 뒤에 따라서 걷고 있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 후레쉬를 바닥에 비추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낙엽과 눈과 돌이 섞인 산길을 조심조심 막 걸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후레쉬를 그냥 꺼버리고 행군할 때처럼 앞에 걸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이 밟은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앞사람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 밟을 때 오히려 힘이 덜 들고 쉽게 지치지가 않습니다. 한동안을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밟으신 발자국을 따라서 걷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 밟으신 발자국만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걸어가시는 사역도, 목회도, 설교도 담임 목사님 따라서 열정과 온 맘 다해서 사역하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마치고 성경 한 구절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닮아갈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바라만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시고 그 예수님이 걸으신 그 발자국을 따라 밟아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수님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밟았던 그 발자국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밟으신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